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말씀 앞에 견고히 설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스가랴 7장 보겠습니다. 구약 1318페이지 전후 스가랴 7장 보겠습니다. 우리 홍철이요. 다리오 왕 4년 9월.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며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신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행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으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 그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네, 스가랴 7장 보겠습니다. 구약 1318페이지 전후 스가랴 7장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다리오 왕 4년은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4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주전 518년경입니다. 주전 518년경.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니까 결코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4년째 9월 곧 기슬레월. 이 기슬레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은 11월과 12월 사이의 달이고요.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유대 성력으로는 9월 달입니다. 유대 성력으로는 기슬레월은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이 베델은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의 본거지죠. 이 베델은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의 본거지인데 요시아 왕때 종교개혁으로 우상의 제단이 모두 헐린 곳이에요. 이 베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의 본거지였는데 열왕기상 12장에도 나와요. 그런 기록이 요시아 왕때 종교개혁으로 우상의 제단이 헐린 곳이에요. 자, 때 베델 사람이 사례설과 네,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1318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스가랴 7장. 구약 1318페이지 전후입니다. 1318페이지 전후.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는 포로되었던 자들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낸 자들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오월간에 울며 재기하리이까 하매 이 5월에 울며 재기한다는 건어이 재기한다는 게 정화하다 또는 뭐 신성케 하다 그런 뜻인데 울며 재기한다는 것은 금식할까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여전히 5월 달에 그동안 했던 것처럼 금식을 할까요? 그 뜻인데 이 5월 달에 금식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슬퍼해서 시작하는 것이 이 5월의 금식이에요. 자, 5월간에 그동안 5월 달에 울며 재기했던 것처럼 금식했던 것처럼 금식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 70년은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5월과 이 5월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부터 시작된 금식이에요. 이 5월. 7월에 금식한 것은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고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것을 기점으로 슬퍼하여 금식하게 된 것이 7월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5월은 예루살렘 점령과 파괴에 대한 슬픔을 기도했던 금식이고, 7월 금식은 유다 총독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사건이에요. 누구한테 당했냐면 이스마엘한테 당했어요.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것을 슬퍼해서 시작한 금식이 7월의 금식이에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내 찬양, 내 교회에 이렇게 성가대가 있고, 또 찬양, 뭐랄까요, 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있고, 기타 이제 교회에 뭐 주일이든 뭐 수금 예배 때든 맡은 바 이렇게 맡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맡은 일이 누구는 꽃꽂이를 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 뭐랄까 강대상 주변에 꽃꽂이 하는 걸 반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꽃꽂이 하는 걸 반대해요. 그돈 있으면은 저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럴 시간에 그 성도가, 꽃꽂이 하는 성도가 말씀 읽으면 좋겠어요, 말씀. 누구를 위해서 꽃꽂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금식을 했냐, 이거 너희가.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꽃꽂이 하고,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가대를 서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뭐 리드 싱어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타 뭐 예를 들어 옥상을 쓸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토요일날 청소를 했냐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이 저 A라는 자매랑 결혼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집중해요. 또는 그 형제에게 집중해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닐 목적이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죠? 교회를 다닐 목적이, 응? 또는 뭐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교회를 오라고 해서 다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 사단님한테 잘 보이려고 다녀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신앙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거죠. 또는 목사님이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계속 교회 다니라고 해서 그 교회를 다녀요. 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외삼촌과 엄마의 그 부탁으로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찬양도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 한다. 그럼 그게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이거예요. 또는 교회 사모가 그냥 반찬하고 싶지 않은데, 코로나 전에요. 맨날 그 반찬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냥. 만약 그런 심보로 반찬을 하고 국을 끓인다면 그 성도들이 먹는 그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해도 모자란데. 응? 성도들이 먹고 건강해지고, 응? 한 끼를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도 모자란데.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건 또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응? 이웃집 교회가 십자가를 세웠는데 우리는 더 화려한 십자가를 세워야겠어 그냥. 그래서 건너편 교회는 십자가가 하나인데 우리는 세 개를 세워라.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응? 그런 경쟁 심리로 목회를 한들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참 다양하게 많죠 다양한 게.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예, 지금도 하나님은요, 당신을 쓰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다고 저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그쵸? 예, 하나님 마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 혼자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는 그런 격식을 갖출까봐 저는 이 자체도 싫어요.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예루살렘 멸망 전을 말합니다.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거예요. 이제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있다고 이렇게 자기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래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5월에 나라가 망한 것을 기념해서 5월에 금식을 하고 또 7월에 금식을 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주변 이웃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거예요. 참된 신앙은 수평으로도 퍼져나갑니다. 수직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 사랑은
수평으로도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이 기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날개는요,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이웃과의 긍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남을 해하려 하지 말래요. 남을 해치지 말라 이거예요.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내게 등을 보인대요.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이 금강석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마음을 뜻해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이 신은 성령입니다.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그들의 혀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네, 어저께도 뭐 천서비가 그 이제 뭐 누구 말이 누가 실수에 따라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천섭 의견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는 그런 대충의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견은 피력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표출하지 않았지만, 그 댓글을 거론한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되면 북한이 내려올 수 있다, 어떤 약간의 불안감을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왔죠, 여기요? 하나님께서 큰 노를 발할 때, 그들이, 북한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큰 노를 발할 때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돼서도 아니고, 그 누가 돼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분노하시게 되면 공격이 떨어집니다.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땅 교회들이 참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또 피차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해하려고 서로 해치려고 심중에 도모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리고 기도하면 북한은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고아 나그네와 과부를 압제하고 남을 해하게 되면 북한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큰 노를 바라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서 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해도, 그들이 5월에 7월에 금식하며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주변 이웃들을 향한 인애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땅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는 나라의 민족의 또 지역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에 남을 비꼬는 자가 많을수록 다툼이 많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툼이 많고,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툼은 계속 벌어지고,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계속 싸움은 이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또는 어느 지역, 마을이나 민족,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헤아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남을 헤아리고 남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정과 그 마을과 민족과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대권을 잡기 전부터 보복을 얘기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비춰볼 때 벌써부터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냐가 아니라 벌써부터 보복을 얘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가 대권을 잡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번 대선에서 벌써부터 보복을 다짐하고 보복의 칼을 가는 그 자가 대권을 잡지 않게 하시고, 설령 그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혹여나 칼을 휘두르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기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인애가 가득하기 원하고 긍휼이 가득하기 원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가 없건만 서로 이빨을 드러내며 싸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민족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염려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이번 대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